호동이 형은 사투리도 되게 심한 형이고 소리를 많이 지르는 편이거든요. 이거 MC론에 다 하지 말라고 나와요.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강호동처럼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고 그게 진짜 대체 불가한 거예요. 전현무 씨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나는 딴 건 아무것도 안 하겠다, 예능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KBS 아나운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쉬운 길이에요. 내가 생각한 길에 대한 믿음 같기도 해요. 소위 델놈이다.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아나운서 한석준입니다. 오늘 이렇게 지식을 사랑하는 지식인사이드의 구독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방송인으로는 올해가 23년째예요. 최초의 얼굴이 알려졌던 건 우리말 겨루기였고요. 저를 많이 기억하는 건 위기탈출 넘버원이었고요. 생생정보통도 제가 1대 MC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저의 대표 프로는 우리말 겨루기 1대 100 프리한식구 3개 같아요. 중점을 둬야 되는 게 약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회사 생활에서는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 사이의 인간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뭘 하나 되게 잘하는 것보다는 웬만한 건 보통 다 잘하는, 옛날에 읽었던 경영학책에서는 제너럴리스트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은근히 중요합니다. 근데 프리랜서가 되는 순간 제너럴리스트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분야가 60점이어도 한 가지 혹은 두 가지가 100점, 그것도 아니면 한 가지가 1000점이 돼야 사회를 구성하는 어떤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점을 고치는 데 주력하는 것보단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데 주력해야 된다는 주의이기도 하고,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MC로도 비유를 해드리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MC들 한번 생각해볼까요? 뭐 제 절친인 전현무도 있고 유재석, 강호동, 이경규, 신동엽, 뭐 김숙 이런 사람들 중에 아나운서로서 교육받는 MC론을 가지고 평가를 하면 단점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단점이 되게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최고의 MC잖아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한테는 이 단점들을 무시해도 될 정도의 극강의 장점이 있는 거예요. 호동이 형은 말씀하신 대로 사투리도 되게 심한 형이고 소리를 많이 지르는 편이거든요. 이거 MC론에 다 하지 말라고 나와요.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강호동처럼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고 약간은 위축돼 있는 사람들을 우쭈쭈해서 달래서 더 말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있으니까 호동이 형의 그 에너지라는 장점은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작진이 봤을 때 이 사람 단점 많은데 그거는 내가 커버하든 다른 사람을 붙여서 커버하든 어떤 식으로 커버하고 이 사람의 이 장점 이거 하나가 우리 프로를 지탱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진짜 대체 불가한 거예요. 100점짜리는 대체가 가능해요. 1000점이 대체가 안 되죠. 제가 저를 생각할 땐 저는 그 1000점 부분이 되게 약한 사람인 거죠. 저는 스포츠 중계도 했고요. 뉴스도 했고 교양 프로, 다큐 더빙, 예능 프로 다 했거든요. 이게 다 할 수 있는 게 장점이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차라리 뭐 하나를 확실하게 잘하는 게 낫죠. 저는 그게 퀴즈인데 요새 퀴즈 프로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는 제 생각엔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은영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직장 동료는 친구가 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뭐 아플 때 우리 집에 와서 약을 사다 줄 거야 뭐야지 직장 동료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일 잘하면 되죠. 얘가 지 맡은 일 잘하고 내가 내 맡은 일 잘해서 얘랑 나랑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잘 가면 그게 최상의 직장 동료예요. 근데 이 사이에서 내가 좀 내향적이고 외향적이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실력이죠. 성공한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기업인들인 경우에는 남들이 보지 않는 걸 보는 것 같아요. 그 아무도 못 보는 거는 사실 성공 확률도 낮다는 뜻인데 그 성공 확률을 뚫어낼 만한 의지와 지성과 실행력, 에너지가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친구도 있고 자기가 만든 벤처기업이 상장을 한 친구도 있고, 그 둘 다 저한테도 자기들의 사업에 대해서 아주 초반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들었을 땐 저는 둘 다 말도 안 되는 라고 생각했어요. 뛰어난 소리라고 생각했으면 제가 투자를 했겠죠. 저는 헛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안 했죠. 근데 그 결과 그 친구들이 조를 벌고 있는 걸 보고 있죠.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붐이에요. 그 안에서는 조금 더 잘 될 때도 있고 조금 덜 잘 될 때도 있고 이랬거든요. 근데 에너지가 넘치니까 늘 제작진은 그 친구를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중요한 예는 김숙 씨겠네요. 진짜 오랜 세월 동안 힘들었거든요. 개그 프로 같은 데서 꾸준히 불리는 연예인이긴 했지만 막 탑급으로 올라간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 친구는 요새나 옛날이나 사람이 똑같아요. 예전에도 그렇게 재밌는 사람이었고
예전에도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었고 예전에도 자존심 센 사람이었어요. 그 에너지들이 결국은 뿜어져 나오면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땐 여자 MC 중에 거의 탑인 것 같은데 그런 위치까지 가는 것 같아요. 꾸준하게 갈 수 있는 힘, 그게 결국은 성공인 것 같은데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내가 생각한 길에 대한 믿음 같기도 해요. 전현무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입사 초에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초반부터 나는 딴 건 아무것도 안 하겠다, 예능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자기가 가진 게 좋으면 좋을수록 어려워요. 그러니까 KBS 아나운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쉬운 길이에요. 하라는 거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쉬운 길이지, 나는 예능을 할 테니 스포츠고 뭐 교양이고 뉴스고 난 다 관심 없어, 그렇게 정하고 밀어붙이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고 그게 에너지고 소위 델롬이다 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기꾼 같고요, 어떻게 보면 몽상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꿈꾸는 미래,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누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의 90%가 세상 사람들의 10%가 되고 싶어 한다. 근데 그러면서 여전히 90%가 하는 방식대로 산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90%처럼 살고 있긴 한데 그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그 10%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니넨 다 그렇게 생각해? 나는 아닌데? 이건 그냥 다른 거야. 나는 내 길 갈 거야 라고 자신이 설정한 길에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밀어붙이는 힘, 그런 게 자기의 꿈,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사업, 자기의 성공 이런 걸 이뤄내는 것 같아요. 저 되게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두 가지인데 말 잘 못하는 사람하고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도 두 가지로 갈립니다. 어떤 일을 해보자 라고 할 때 이 일에 부정적인 사이드가 왜 없겠어요? 모든 일은 다 긍정 사이드, 부정 사이드가 있어요. 근데 부정 사이드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을 해보자 라는 태도의 사람과 야 이거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저는 야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정말 못 본 것 같아요. 정말 세상에 하면 100% 성공할 것 같은 일들도 있잖아요. 그건 이미 나보다 뛰어난 애들이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스마트폰을 만들어요. 제가 삼성이나 애플을 이길 수 있나요? 내 능력이 세계의 극강의 최강자가 아니라면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좋은 면도 있겠지만 안 좋은 면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 나쁜 사이드를 해결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대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저는 진짜 안타까워요. 성장 과정에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분들의 부모님들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정말 재수가 없게 운이 없게도 열심히 해왔던 모든 것들이 원했던 만큼의 결과를 안 얻다 보니 내가 그런 사람이 됐을 수도 있는데, 이걸 보는 이 순간에서부터라도 바꾸셔야 돼요. 최대한 부정적인 사이드를 볼 때도 이거 이러니까 안 돼가 아니라 이게 이렇구나, 분석을 잘 해놔야겠다 정도의 생각만 가져야 돼요. 잘 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런 나쁜 점들이 있다면 이게 잘 되기 위해서 이 나쁜 점이 방해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길 때 내가 어떻게 보완을 하겠다 정도를 잘 생각하는 게 좋은 거죠. 그렇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뭐 세상 모든 아이디어가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면 야 안 돼 라고 말하기 전에 그렇다면 어떻게 바꾸면 이게 될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도 저렇게도 또 반대로도 뭐 완전히 커브를 틀어서도 다른 방법을 취하면 혹시 될 수 있지 않을까 를 꾸준히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손해를 보더라도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날 때도 얘는 안 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 얘는 안 되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이 진짜 내가 얘를 제대로 판단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내가 얘의 장점을 미처 못 알아봐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이런 많은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정 안 된다고 판단을 할 때조차도 얘가 나쁜 게 아니라 나랑은 안 맞아서 내가 바라보는 얘랑 나와의 미래는 좀 어렵겠다가 결론이 되는 거죠. 그런 식의 결론과 얘는 안 돼와는 천지 차이예요. 한 방에 큰 거에서 이걸 할 수 있나요? 어려워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방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되게 작은 거에서 나 자신을 계속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